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르고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50원이 오르고 1년 뒤 다시 150원이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번에 금액이 오르면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에 이어 8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동시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는 견디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적자죠. 또 버스 업계도 한 8,500억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는 쉽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결국 300원 인상인데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싸다는 생각으로 갈렸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이용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리면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600원이 늘긴 느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공공 교통 요금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한 번에 300원 올리든 150원 올리든 크게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버스 요금은 8월 12일부터 간선지선 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오릅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물가대책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물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